방탄소년단 모태미녀 박지 그들이 왔다. 데뷔 18년차 박지윤의 독특한 후배 사랑과 본인 누드 사진 진짜로? 성신의 전설 박지윤의 누드 사진 형님의 그 상남자의 자존심과 방탄소년단의 한판 승부 대신 여기서 뽀뽀해야 돼. 자 그러면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했고 방황하는 남자 장풀과 박지윤과의 스캔들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비틀즈 코드 3D는 독하고 아슬아슬한 토크를 기다려온 시청자들에게는 갈증을 해소시켜준 오아시스 같은 프로그램이다. 자극적이고 위험한 토크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MC들의 기지가 빛나고 있다 라고 말씀해주신 김종길 시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시민입니다. 드디어 비틀즈 코드 3D를 극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야, 아직 가능하니까. 시민 기자인 걸 봐서 누구 친척 아닌가? 저희가 뭐 기사를 구걸하는 게 구질구질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 언젠간 소름 끼치는 그 칭찬 기사 날 때까지 기자님들을 소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Dangerous. 더 위험하게. 지금 되게 위험해 보이는 거 같아요. 내가 위험해 보여요. 지금 갑자기 더 위험해. 다이렉트 더 단독 직입적으로. 잠깐만 잠깐만. 미르 장폴이 뭘 하니까 나도 뭘 해야 되는 거야. 합격했어. 네, 봐봐요. 이제 우리 영배가 어떻게 하는지 그럼 배워야죠.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 네. 디스 더 까칠한. 아! 쏘까! 까칠한! 얼굴 거의 사투라. 매지컬 미스터 투어. 비틀즈 코드. 스리! 자, 오늘의 게스트. 아, 정말 매혹적인. 더 고혹적인 마더니로 돌아온. 박지윤! 그리고 진격의 상남자로 변신했습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박지윤 씨. 예.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큰 선물, 장동민 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머! 장동민 씨, 이렇게 가까이서 박지윤 씨를 보는 사람이 참 흔치 않고 다시 한번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어, 어우, 야, 가발인데도 쭈뼛쭈뼛 머리가 커가지고. 그나저나, 옆에 이 범상치 않은 네. 기운을 뿜어내는 이분들. 둘, 셋, 넷!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태국 사람들인가? 자, 천천히 다시 인사를 좀 더 느리게. 네, 이걸 나가겠습니다. 둘, 셋, 파. 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 방탄. 이 이름이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방탄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방탄이란 게 무슨 총알을 막아낸다는 의미잖아요. 저희는 이제 10대의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당당하게. 에이, 너무 웃겨봤어요. 누가 봐도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들인데. 아까 시년들이 뭐지? 아니, 우리 랩몬스터 씨가 옛날에 처음으로 나가고 싶은 예능이 뭐냐. 거기에 주간 아이돌하고 비틀즈 코드에 체크를 해달라 그랬더니 주간 아이돌에 체크를 하셨다고. 근데 그 첫 예능이 비틀즈 코드입니다. 아, 네. 기분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죄송하죠. 괜히 불러가지고. 중간 아이들 모신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모셨어야 되는데 눈치 없게 첫 번째로 모셔가지고. 한무 씨가 한번 인사 들어볼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리더와 랩을 맡고 있는 랩몬스터입니다. 오, 목소리. 오, 멋있다. 계속 이어서. 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에서 보컬을 맡고 있고 맏형인 진입니다.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팀에서 랩을 맡고 있는 슈가입니다. 슈가. 아, 슈가. 아, 설탕, 그 슈가.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재간둥이 제이홉입니다. 아, 제이홉. 안녕하세요. 성인 B입니다. 성인 B? 성인? 이제 스무 살 됐어요. 막 성인이 됐어요. 잘하고 싶잖아요. 성인식 노래가 바로 그런 내용이네요. 이제 나 성인이 됐다. 오늘 그렇죠? 뭔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매력 담당 지민입니다. 야, 매력 담당 지민. 담당들이 저렇게 많대.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입니다. 막내면 아직 미성년자겠어요? 네, 18살입니다. 18. 아, 18. 아니,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개그를 담당하거나 웃음을 담당하거나. 이 친구가 그럼... 굉장히 재간둥이죠. 아, 네. 아, 그러면은 다들 인사할 때 한 명 정도는 여기 이렇게 인사도 한번 부딪히거나 뭐. 이런 한번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가 혼나야지. 이 방탄소년단과 박지윤 씨가 오늘 함께 출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상남자 앨범 공개일이 언제였죠? 2월 12일이요. 예. 자, 박지윤 씨 이번 노래 빕 티저 공개일 언제였는지 아세요? 2월 12일이네요. 끝이 아니죠? 랩몬스터와 제이홉의 나이는 지금 어떻게 되죠? 구사년생 21살. 뭐 거꾸로 하면 12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박지윤 씨가 올해 나이가 32요. 에이, 여기서 또 33이요? 당황했잖아요. 33이라고 하시잖아요.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럼? 미국 사람이야. 불법 체류자. 불법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놓고 33. 33. 네. 33. 그러면 친구들이랑 12살 띠동갑! 아! 어허! 이야. 오, 진짜! 처음부터 12라는 숫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닭띠예요? 개띠입니다. 그거요. 아, 빠른 년생이에요? 빠른이에요. 띠는 닭띠. 제가 그래요? 닭띠입니다. 아, 그래요? 82년생이죠. 앞으로 비틀즈 코드에 나올 사람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게 파고들지 마세요. 깊게 파고들지 마세요. 빨간색이 제일 싫어. 나사에서 밝히는 미스터리한 중대 발표. 경영희로. 세월을 거스르는 신비로운 여신 박지윤. 대쪽같은 힙합 상남자 방탄소년단. 이들 사이에 학교 평행이론이 존재한다. 학교의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들에게도 시작을 하려는 상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월 3일 출생으로 올해 33살인 박지윤은 과거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에 출연하며 본격 연기 활동을 시작. 3. 아니나 다를까 방탄소년단은 2013년 데뷔하여 하나, 둘, 셋 총 4장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3부작 시리즈의 완결편인 상남자로 컴백한다는 2월 13일 3. 우리는 3이라는 단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교 평행이론 입증에 착수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한 옷, 교복. 방탄소년단은 거칠지만 순수한 교복 컨셉으로 여심을 공략했으며 박지윤은 드라마 공룡선생에서 청순 교복 패션의 정석을 몸소 보여줬다. 학생들이 규율을 지키도록 감독하는 학생자치 활동 선도. 박지윤은 학창시절 강남 5대 월장으로 수많은 남학생들의 심장어택을 선도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서 방탄소년단 슈가의 선도부였던 과거를 밝혔습니다. 매년 학교에서 펼쳐지는 중요 행사 체육대회. 체육대회 시작 전 필수 코스인 국민체조의 열 번째 동작 뛰기. 박지윤과 방탄소년단은 완벽한 뛰기 체조를 선보입니다. 체육대회 참가지를 불살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창시절의 추억을 기억 이들의 평행이론이 지금 시작된다. 근데 그 졸업사진 5대월장 진짜 똑같이 생겼네. 정말 성형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한 데가 없어요? 밝히겠습니다. 보톡스? 정말 아니요.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얼굴은 하나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아니 근데 이런 데 깜짝 놀랐어. 그만 요즘 PC랑 뭐 배 카복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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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사 타고 주고 아 그런 것도 오늘 신경씨 너무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얼굴만 한 줄 알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5개월 전 나머지 4명 누구였어요? 정지연. 정지연 씨.
이민정. 이민정 씨. 저, 그 다음에 서지영 씨. 서지영 씨. 홍혜교 씨. 홍혜교 씨. 네, 그랬을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서지영 씨가. 네, 오늘 국내 모델이 교장 선생님이 불렀나? 남주영. 근데 자기가 5대 열장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도 워낙 데뷔를 일찍 해서 사실 유명했죠, 동네에서. 구경오는 친구들 많았죠,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남자들이라서. 네, 옆에 학교에서도 많이 구경. 아~ 그 당시에 풋풋하게 만났던 남학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좋아했던 친구는 있었죠. 아, 진짜? 그 친구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건다. 동네 건다. 잘 나가고. 잘 나가고. 첫사랑 할 수도 있는데. 나 큰일 났다. 난 농담을 했는데 방금 전에. 나 큰일 났다. 친구예요? 자, 우리 슈가 씨가 네. 선더부였어요. 저희도 몰랐던 게 있어요. 네. 저도 한 5년 만에 다시 알게 됐네요. 주로 어떤 학생들 잡았어요? 저는 이제 두 발. 귀를 넣으면 안 된다. 그럼 아. 옛날 문희준 씨처럼 귀는 보이고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제가 그렇다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인도를 하죠. 아, 어떻게 인도해? 수갑 채워가지고. 아,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친구들 그러니까 사이에서 약간 미움받고. 네, 좀 친구예요. 많이 미움을 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어요? 이제 생일이라든지 이제 좀 좋은 날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실컷 고통 준 다음에? 야, 오늘 누구 생일을 한다! 너 선도 보니까 2만 원씩 걷어봐. 어? 자, 이분들이 학교 평행이론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교복과 관련이 많습니다. 방탄소년단 이번 신곡 상남자 의상이 뭐죠? 교복입니다. 교복. 자, 그리고 박지윤 씨 소속사 사장님이 윤종신 씨의 히트곡이 바로 교복을 벗고 아~ 이어집니다. 예. 근데 얼마 전 우리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가 졸업을 하면서 교복을 벗었다는 사실! 아~ 자, 두 팀은요, 학교에 들고 가는 필수품이죠. 교과서 평행 이론으로 이어진다. 박준희 씨의 빅 히트곡, 성인식은 걸그룹 섹시 컨셉의 교과서로 불리지만, 정작 본인은 클럽 한번 못 가본 교과서 바른 생활과라고 했고요. 아, 예전에 너무 바른 생활이었어. 방탄소년단은 친해지고 싶은 걸그룹이 없다는 남자 아이돌의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쵸. 그리고요, 실제 학창시절 성적이 반 1등을 넘어서요. 전국 1%였다는 랩몬스터는 분명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을 거라는 사실! 오, 전국 1%? 전국 1%였다고? 전국 1%? 진짜로요? 아, 진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그때 원수 회사가 한 1.3% 이렇게 해서 와. 아니, 중학교 때 이미 토익 시험으로 영어를 섭렵했대요. 오, 중학교 진짜? 때. 그래서 이분은 개인기가 뭐냐면요, 흑인 영어래요. 어떻게 하는 거 보여주세요. So, man, his business is called and then rap monster. 뭐야, 비슷해. 비슷해요. 갑자기 피부가 되게 검해 보이고. 이상해. 우와. 부모님 계속 공부시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네, 특히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안정적인 길로 많이 가라고. 본인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아, 내가 공부를 이 정도로 잘하면은 못해도 검사는 되겠다. 아무튼 이 정도 생각. 제가 꿈이 없었어요, 원래. 그래서 아...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게 성공하려면 너가 일단은 공부를 해야 나중에 꿈이 생겨도 선택을 뭐 할 걸 아니냐. 그래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지금 알죠? 비워가는 거. 학교에서 꼭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교 1등인데 아, 난 꿈이 없어. 나중에 미안해서 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고 의사, 검사, 판사가 돼야 돼요? 막 이러는 거. 근데 저는 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방탄 친구들이 친해지고 싶은 걸그룹이 없습니다. 라고 한 네. 말도 안 되는 질문. 누가, 이거 이래서 누가 한 거예요? 제가. 슈가 씨? 네. 친해지고 싶은 걸그룹이 없어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 걸그룹들은 다 이상해요. 다 엉망진창이고. 아니 넌덜이잖아요. 아니 아직 저희들이 신인이고 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쏟고 그러면 저희 할 것을 못할 것 같아요. 아, 이 선도부장. 그러니까 참는 거군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선도부장은 생각나는데. 근데 어때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른 걸그룹이나 뭐 여자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때 당시 되게 힘든 줄 알아요. 저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친해지기 싫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는 다 그때 다 친해졌었거든요. 누구랑 친해졌어요? 그때 같이 데뷔한 뭐 시크릿 분들, 에이미 분들.
그리고 맞아 맞아. 그 뭐 애프터 스쿨 분들 맞아 같이 사랑해주는 분들 봤어요. 엠블랙은 데뷔 초에 정신도 못 차리고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눈이 먼. 저희들이 데뷔해서 같이 친해진 가수분들이 없죠. 저희들이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네,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럼 친해지고 싶은 가수를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저는 박진영 선배님 되게. 그거는 누가 나한테 물으면 저 고두심 선배님 친해졌다고. 비슷하잖아요. 제 이상형은 전인아 씨. 전인아 씨. 전인아 씨. 주변에 꼭 가겠습니다, 패트김씨. 어, 박준 씨는? 그럼 오빠랑 수연이 할래? 양남의 오빠한테 영상 편장 받게. 근데 가수분들하고 친해지려면 인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왜요, 왜요? 들어오자마자. 아, 맞아요. 둘, 셋, 빵탄! 우리 조회 정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 셋, 빵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선배님들이 되게 무서워.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친화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요. 방탄소년단 너무 착하게 이미지 좋게 하려고 방탄! 안녕하 우리가 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하게, 네. 안녕하세요. 뭐, 우리 슈퍼주니, 어, 슈퍼주니입니다. 선배님 너무 좋아하고요. 뭐, 예전에 뭐 봤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 주제를 이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예. 아,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해. 어, 왜요? 왜요? 아까 전에 같이 있는데, 네. 형 진짜 좋아요. 재밌어요. 많은데, 제가. 저희 안 해. 저희 안 해. 제가 저희 그 랩몬스터의 머리를 보고 머리 멋있네 이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아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알고 제가 너무 쓰레기 같잖아요. 다 나갔지 않으니까. 박지훈은 친해지고 싶은 남자 아니고 장난을 떠나서 애들 참 괜찮더라. 인성도 괜찮고. 아이돌 그룹이요?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오,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정말 대단하다. 누구 얘기할 때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누구 얘기해줬어요? 아니, 그냥 냄새만 탔어요. 귀는 잘 안 파시나 봐요. 박진 씨, 네. 좀 친해지고 싶다. 저는 슈퍼주니어 이후로 멈췄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그룹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도 잘,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사를 와서 다 해요. 그렇죠. 뭐 다 그 구호가 있잖아요, 뭐. 네. 하나, 둘, 셋. 어, 뭐야? 네. 뭐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정말 약간 구축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기 할머니처럼. 네.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좀 이번 활동하면서 약간 익숙해져가지고. 아, 그래. 뭐 열심히 하고. 어, 고맙다. 이제는 좀 뻔뻔해져야 돼요. 후배들 인사하면 아우 귀여워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다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쭉 서서 인사하면은 안아주는 거 아니면 뺨짝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안아주건 막건 지금 둘 중 하나예요. 네. 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쭉 서봐요. 어, 예. 아, 예. 아 좋네 좋네. 아 좋다. 아, 좋다. 아, 예. 자 먼저 지은이한테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선배님 너무 존경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그렇지 이런 말들을 하죠. 열심히 하고. 안녕하세요.
친해지고. 그러니까요. 친해지고. 아, 먼저 그래. 앉아주시죠. 아, 네. 아 이게 확실히 친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박재현 씨 하면 사실 아우 이제는 지긋지긋할 거예요. 성인식 진짜. 그냥 살아서. 저희는 언뜻 생각하면은 무조건 몇 주 동안 1위 뭐 계속 골든디스크 많았겠죠. 나오자마자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위만 무려 20번이나 했대. 진짜로? 2위만. 제가 상복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 홍경민 씨의 흔들린 우정이랑 그리고 그거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1위 하려고 그랬더니 서태지 씨 나왔어요.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나왔어요? 조성모 씨의 아시나요? 세다. 아 근데 2위는 계속 바뀌는데 2위에만 계속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2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매 20주가 그렇게 됐으면은 반년을 그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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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주가 반년이야. 참다 내가 이번 주도 또 2등이야. 누구를 제일 죽이고 싶어? 다 죽이고 싶었어. 그리고 제 누나가 그 박지훈 선배님 성인식을 추는 동영상을 보고 데뷔의 그 길을 들었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로? 네 그때 당시 성인식을 되게 많이 추고 다녔었어요. 코로나 씨 얼마 전에 눈만 잘 봤습니다. 아 코로나 씨요? 예좀 메이크업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렇게 못생기 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 저도 대신 사과드립니다. 제가 예. 저도 뭐 웬만해서 뭐 남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진짜 메이크업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끼는 마음에서 예. 자 아까 전에 뭐 우리 성인식이 요즘 보면 그 걸스데이의 썸띵의 의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아니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예. 오, 진짜? 예.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여기까지 찢었었는데 걸스데이는 좀 더 위까지 찢은 거죠. 아, 예. 그때는 이제 어디까지 찢으려나? 야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어떠세요? 요즘 후배들이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성인식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참 저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4년 전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렇게 또 따라하고 또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후배들이 따라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좀 별로 안 좋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옛날 어렸을 땐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래도 아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후배들이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뭐 기분이 언짢네. 지금 걸스데이 막 패고 싶대. 국민형을 팰 것 같아요. 박진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그치. 잘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뿌듯하죠. 근데 네.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박진 씨를 뛰어넘는다 맨날 새로운 팀들이 그러는데 못 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못 넘어. 병주고 약주고. 이제 됐어?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방탄소년단도 10대 때부터 이렇게 활동한 저도 10대 중학생 때부터 아 중학생 때부터요? 그 홍대에서 이제 인디 네, 음악하는 형들이랑 같이 아니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 활동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취미로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 우와 전교 1등이 랩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전교 1등 하지만 꿈이 없었지. 그냥 교과서만 봤지. 자취기 사이에 가사 종이 끼워놓고 맨날 음악 들으면서 가사 쓰다가 발로 쿵쿵거리는 거 들켜서 어머니한테 혼나고 어머 어머니가 마이크 들어서 이제 밖에다 버리신 적도 있고요. 진짜로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전국 상 0.1% 들겠어! 네, 뭐. 이러니까 1%지. 어떻게 혼내지? 전 상 1%를. 우리 제이홉 씨가요, 광주의 충신동이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스트릿댄스를 어렸을 때부터 거의 중1 때부터 쳤었거든요. 그래요? 네, 광주에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윤호 씨. 아, 네네. 그 다음에 승희 씨. 승희 선배님. 공민지 선배님. 다 같은 학원 출신이세요. 아, 어떤 학원이요? 뭐, 댄스 아카데미라고. 아, 댄스 아카데미. 네. 아니, 그러면은 정말 그 학원 출신 중에 제일 잘 추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도 승희 선배님이. 아, 승희 씨가 잘 쳤고, 윤호 씨는 별로였고. 아, 윤호 선배님도 별로였고. 공민지도 별로고. 아니요, 공민지. 승희가 단연 최고. 아, 아닙니다. 다 존경하시는 그 선배님.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봐야죠, 뭐. 지금 처음 봐요. 충신동이라고 했는데. 진짜 예. 신동인데. 예. 그러니까요. 아, 신동이라고 하는 것도 뭐. 예. 이렇게 됐다.
춤추는 게 훨씬 매력있네. 그러니까요. 네. 막, 막 이러지 춤는데 얼굴은 너무 해맑아요. 잘한다. 우리도 잠깐 했었네. 정상 충신동이었어요. 우리 정국은요. 핸드볼 선수였습니다. 어? 아 진짜? 근데 그게 전국 체력장에서 2위를 했었는데 그게 핸드볼로 나가가지고. 아 전국 체력장에서 2위요? 네. 그럼 전국에서 체력이 2등이에요? 진짜 운동을 잘해요. 상위 프로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저는. 그럼 기록이 어땠는데요? 1분에 뭐 턱걸이 몇 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초등학생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야야야 엎드려 뻗쳐. 자 엎드려 뻗쳐 하면서 한번 팔굽혀펴기 살짝 한번 보여. 운동 실력을 한번 보죠. 네, 그렇죠. 아, 네. 자 박준 씨를 위에 올려서 한번 팔굽혀펴기. 네. 오 돼요? 가능해요? 해봐. 괜찮은 안 될까요? 박준 씨 괜찮아요? 제가 앉으라고요? 괜찮으세요? 괜찮겠니? 네, 해보겠습니다. 진짜? 워낙 감사하시니까. 좀 더 확실히 되니까. 영광이다. 이게 될까요? 자, 진짜로 과연 할 수 있을지. 자, 들어? 네. 바로 들어요? 바로 들어? 들어. 오, 예. 우와! 오, 예. 우와! 머리에 땀이 방금 들었어! 야, 그리고 사람이 자존심 봤어요? 몸이 안 나요! 몸이 안 나요! 그냥 머리로! 누가 봐도 회장 불가니까 이거 하라고. 회장 진짜 어떤 그래도 뭐 좀 느껴지던가요? 아, 이 친구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아니, 우리 네. 박진 씨에게 박진영 사장님과 윤종신 사장님에 대한 비교 질문이 있었는데, 아,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박진영은 본인 색깔을 뮤지션에게 능숙하게 입히고, 윤종신은 뮤지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힘을 가졌다. 야, 근데 그거는 멋있다. 박진영은 굉장히 지 마음대로 하고 윤종신은 어떤 신경도 안 써주잖아. 아, 예, 뭐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예, 예. 어떻게 많이 힘드셨나요? 힘든 것도 있었고 좋은 예. 것도 있었어요. 그럼요. 대신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 받았어요. 아,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럼요. 윤종신 씨는 어때요? 종신 오빠는 먼저 항상 그래도 물어봐 주세요. 뭐 이제 이번엔 어떤 거를 하고 싶고 또 너의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항상 먼저 좀 물어봐 주시는 게 저도 좀 고맙죠. 네. 방시혁 씨 스타일은 어때요? 아 궁금하다. 곡 작업에 있어서 되게 너무 자유롭게 춤을 추시면서 되게 독특하게 추세요. 네, 이 친구가 재현을 네.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했거든요. 예. 저희 곡을 들으시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싶을 때쯤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세요. 어, 예. 팔자를 이렇게 네, 팔자를 그리시더라고요. 무한지도. 네, 그리고 너무 흥분한 상태다. 네. 그럼 이제 일어서서 네. 손을 잡고 네. 어, 이런 식으로 춤을 추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팀이. 저희가 좋다 싶으면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장님이시고 피디님이시고 예? 하니까 근데 웃음이 나오는데 또 참아야 되고. 힘드시겠네요. 네. 자, 방탄은요, 모두 서울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아무도 없어요? 네. 오호, 오호. 아니, 그래서 이분들 사투리로 랩을 한 게 있어요. 팔도 강산이라는 노래가 있네요. 네. 저는 경상도 사투리라고요. 이 친구는 네, 전라도 사투리로. 오, 네. 예. 아재들 안녕하십니까? 내 감옥 고양이 대구 아입니까? 극해서 오늘은 사투리 랩으로 무심하 가시나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내시기.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셨지라 오메모시오 요 물땜실 랩파그티야 아재 아직 들도 거기가 박혀있지 말고 나와서 즐겨 싹 다 잡아보자고. 신기하다. 아 박준 씨도 유학 생활 했었잖아요. 네 잠깐 갔었어요. 잠깐 해외 유학 했었잖아요. 네, 네. 그쵸. 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유학할 때 사진 찍는 거 배우셨다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본인 누드 사진 진짜로? 찍으셨다고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제가 사진집 냈을 때 뭐 누드 사진을 찍어본 적 있냐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뭐 그런 걸 찍어본 적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 그럼 찍어본 적은 있어요? 찍어본 적은 있네요. 네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본인을? 제가요. 예. 본인? 뭐 거울을 보고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그거? 버렸어요. 어따요? 어따요? 제발요. 힌트라도. 누드 모델을 딱 앞에 두고 사진을 찍은 적도 있어요? 그런 적은 없는데 저도 좀 찍어보고 싶어요. 네, 여자. 장동민씨한테 손들려고 한게 여자. 아씨. 저는 어때요 언니?
박지훈 씨가 영화 스캔들에서 전도연 씨 역할에 캐스팅된 적이 있는데 거절을 했다고. 아, 이거 대박, 대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인식 하고 나서였어요, 바로.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성인식이라는 거는 노래고 뭐 이제 무대에서의만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연기하면서 노출도 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겁이 났었어요. 그럼 나중에 영화 나온 걸 보셨을 때는 후회 혹시 안 하셨어요? 너무 작품도 좋고 그래서 작품 좋죠. 네,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내가 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런 마음도 아, 들었죠. 근데 연기 욕심도 꽤 있잖아요. 네네. 네, 잘하시네요. 네. 공룡 선생님. 네, 공룡 선생님. 네, 데뷔작이죠, 연기. 네, 아. 94년도. 와. 94년생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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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네. 어머니네, 어머니. 그러네. 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좀 좀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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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백허로 봤지? 뭐로 봐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그렇지 어떤 식으로든 백허가고 지금 야 소개 걱정이 다 써있어요 방탄소년단의 상남자는 카리스마 연하남 컨셉? 근데 우리 박지훈 씨는 연하는 아예 관심이 안 간다고. 이상형을 이제는 조금씩. 이제 좀 갔는데. 아, 그래서 여진구 씨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예. 허벅지 보시는구나. 어? 영도 씨는 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괜찮거든요. 오. 나 근래 너처럼 곧 큰 사람. 허벅지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거 안 본 놈이야? 너 저러다니 왜 이렇게 잘한다. 박지훈 씨, 방탄소년단 7명 중에서 제일 떨린다. 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한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사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아파요, 막. 정말 극적인 상황이네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싫음 알게 돼요. 일단 다 각자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럼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저는 선도부장 친구가 되게 착실하면서 뭔가 선도부장스러워서 좋네요. 수고하셨네. 감사해요. 슈아, 기분이 어때요? 가수분이 저를 좋다고 해주신 분 처음이라. 좋다고 한 아니고. 이 중에 꼽힌 거야, 이 중에.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의 마지막 코스 3D 검증 정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3D, 덴저러스 더 위험하고 다이렉트 더 단도직입적이고 디스 더 까칠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심하다 싶으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 디스를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본인 디스 강하게 장동민 씨 뭐 하나? 공부하고 싶어요. 정말 이 정도는 해야. 아, 근데 정국 씨는 제가 계속 쭉 보니까 되게 이쁜 얼굴이에요. 오, 예. 머리 길르고 여자처럼 해도 진짜 여자보다 훨씬 이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얘기 왜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때 이런 거. 이런 거, 예. 자, 야심찬 3D 질문 먼저 박지훈 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 개 다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 다 하고 싶다. 갑자기 내가 미쳐서 두 개 다 하고 싶다. 그런 날 있잖아요. 궁금한데? 자기를 파괴할 공유는 자기한테 밖에 없어요. 그렇죠. 궁금한 거 궁금하네요. 호기심이 워낙 많아서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요. 약간 좀 박지훈 씨. 그래요. 그렇죠. 호기심.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처음 시작할 때랑 달리 아 장동민 한번 사귀면 진짜 어떤 느낌인지 이게 있어요 지금 이게 있다니까 저도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아, 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매력 있어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런구나 그러면 오늘 질문 안 받으셔도 되고 두 분 사귀시는 걸로 저도 한번 마무리 주셔도 되고 그럼 한번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모자이크 자 그러면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 테니까 들었지? 뭐야 아니 조용히 하라 뭐야 뭐야 근데 한번 만나볼까요, 지금? 그랬잖아요.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만나 안 해도 돼. 저거 내가 씹어 먹을게. 안 해도 돼.
그래, 만약에 만난다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대신 여기서 뽀뽀해야 돼요. 일단 하시죠. 봤지? 꼬리 살살 치다 그랬어. 어? 아, 밀당이 밀당? 오, 밀당. 갖고 온 거야. 자, 한때 JYP의 최고 수익 멤버였던 박지윤 씨. 현재 미스틱 8구의 수익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얼마나 되지? 자, 이런 독백 좋아요? 이런 독백 좋아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종신 오빠고. 김종신 씨를 제외하고 큰... 지금 한번 떠올려봐요. 김예림? 김예림? 어, 걔 뭐 나왔는데 뭐 걔가 너를 버렸겠어? 그리고 신치림은 신치림 뭐 신치림? 별로예요. 별로. 맞다, 맞다. 기름까지만 섞었지. 그렇지, 그렇지. 어. 일단 좀 될 거예요. 상위권일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몇 프로, 몇 퍼센트? 40%? 어, 40%! 예림이보다 많다! 적다! 많다! 아~ 그렇구나. 예림보다 많지. 예림이 방금 보고, 네. 존이 왜 저래? 아직도 저 착각하게 사는 거야? 어? 진짜 장동민 만나봐야 되겠구만. 40%. 근데 그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잠깐만요. 근데 아나운서 박지윤의 존재감이 아 맞다. 어 워낙 맞아, 맞아. 이게 점점 커져서 아, 동명이잖아요. 부담감 아. 되겠다. 일단 올해로 치면 네. 좀 시시잖아요. 애기 아, 낳기가. 그렇죠, 그렇죠. 네. 다행이에요. 아, 네. 아, 다행이죠. 최근작은 고작 올해 2014년 기준으로. 그럼 지금 박지윤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박지윤 씨가 나오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면요? 성우 박지윤이요. 오 진짜? 아, 그분이 이번에 겨울왕국 성우왕국 때문에. 그 은근히 그거 경쟁실 불러일으켜요. 되게 냉정하네요. 바로바로 핫하면 해주는구나. 그렇죠. 바로 바뀌어요. 아, 저도 그 슈가 선배님들. 아, 금경 씨가 어렸던 거. 아이유미 씨 선배님에 있던 슈가 선배님이랑 엎치락 뛰시라고. 아, 슈가는 활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엎치락 뛰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기사가 뛰시더라고요. 저는 장동이 많아요. 어, 장동. 장동현. 네, 장동민, 어. 뭐 장동혁. 어. 네, 되게 많거든요. 어. 장동까지 치면 제가 제일 위에. 오! 장동건보다도? 아니지. 장동건 어찌보다도. 해봐! 못 믿는다, 이거지? 어? 저는 이렇게 남자 못 믿는 여자 못 만나겠어. 잘했다! 아니, 잘했다! 내가 쳤어! 내가 쳤어! 아까 맞지? 만나볼까요? 하자마자 못 만나? 먼저, 덴저러스. 저희끼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어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설렌다. 잠깐만요. 너무 회사한 문제. 네. 회사. 자, 그리고요. 오, 아, 그래요? 아, 되게 무서운 거 같아요. 자, 골라주세요. 아니, 골라주는 리더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어, 예. 다이렉트 하겠습니다. 다이렉트요? 네. 엑소와 겹친 교우 패션. 왜 하필 엑소일까? 원망했나요? 아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얘기 천천히 제가 그리고 저희가 이번 사랑 이야기 학교 3부작의 마지막이었어요. 어, 예. 그래가지고 나 언제 한번 교복을 입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미묘하게 시기가 겹쳐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어, 감사드려요. 네. 먼저 입어주셔서. 아니요, 그런 게 사실 저희 데뷔했을 때 모자를 돌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엑소 선배님들이 원래 모자 준비하고 계셨어요. 스포일러에서 원래 모자 돌리는 게 맞아요. 저희들이 보시고 네, 보시고 아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아,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한 거 입겠구나 싶은데 겹치게 되어서 이런 거잖아요. 엑소는 다른 그룹이 모자 돌리는 걸 보고 아 똑같이 하면은 뭔가 차별화가 없겠다 그래서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방탄소년단은 아 엑소가 했네.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되버린 것 같아서. 저희만의 뭔가 네. 스타일로 이제 교복을 좀 더 꾸며봤었거든요. 느낌이. 여고 교복으로 갔어요. 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비교 논란의 본인들은 교복이 아니라 교
교복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교복이 좀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편해지더라고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엑소분들은 교복, 여러분들은 교복 스타일. 예. 확연히 다른 느낌이 나네요. 정확히 다르네요. 예. 나 오늘 여기서 안 들었으면 몰랐다. 그 사람 배워야 돼요. 박지훈, 방탄소년단 사이의 전작, 학교 풍행이론의 결론은?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학교처럼 박지훈과 방탄소년단은 함께 노래, 많은 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전파해라. 박지훈, 미스터리, 방탄소년단, 진격의 방탄을 합쳤다. 패션의 완성은 미스터리 표 진격의 방탄조끼지. 진격의 방탄. 야! 아, 나사! 오늘 너무 깔끔한데. 저 진짜 깔끔하네요. 전체가 되게 세련된 느낌이죠. 그렇죠? 오늘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죠. 장동민 씨.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느낌이 또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맛에 하죠. 힘들고 뭐 그래도 뭐 이 맛에 하는 거니까. 예. 이지 누나. 그럼. 장동민 선배님 그 성대모사. 오! 이게 된다고? 처음 봐요. 자, 그냥 무턱대고 욕하면 안 돼. 원두를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하시는지. 네. 예. 장동민 씨. 기분이 좋네요. 뭔가 저를 흉내낸다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요계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그날까지 저희 미스터리 투어는 계속됩니다. 미스터리 코드 3!